우승해야겠다 하고 저희가 여기 뭐라지 도전한 게 아니라서 정말 저희가 우승할 줄 몰랐고 K-pop 스타를 하면서 꿈이 생겼어요. 여기 갑자기 1등 하고 싶다. 그리고 이 길로 가고 싶다. 그래서 1등한 게 저희가 얼떨떨하고 또 아직도 사람들이 1등 하셨어요.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1등했죠? 이렇게 받아들여져요. 저희가 몽골에 가는 이유는 정말 단순히 쉬러 가는 거고 또 얼마 길게 있을 예정은 아니에요. 그래서 거기서 자작곡도 좀더 만들고 좀더좀 재충전의 시간을 갖다가 네. 저는 일단 K-pop 하면서 안경을 쓰게 됐고 네.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. 그리고 막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막 서비스도 주시고 깎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막 행복해요. 애착이 가는 노래는 다리 꼬지 마. 아무튼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해준 곡이라고 생각하고 그 곡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줄 몰랐어요, 저희는. 전 진짜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사도 칭찬해 주시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는 얼떨떨했어요. 네. 양현석 심사위원님께서 저희 보고 그 시골에서 감자를 고구마를 키우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? 네, 그런 비유를 해주신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. 살짝 의문도 있고. 그게 정확히 네,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. 저는 저하고 안 맞는 게 있다면 키라고 생각해요. 진짜 키. 이게 키. 네. 항상 제가 불편해요. 항상 키를 신고 오는데, 네, 저는 높은 걸안 신겨주셔서 수현이가 지금 더 크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서 속상해요. 오빠의 장점은 아무래도 제가 듣기에도 오빠 곡은 좀 신선하고 되게 좋은 것 같고 단점은 아무래도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오빠한테 무슨 의견을 내면 바로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. 별로라고. 사실 상금은 아직 안 받았고요. 아직 받았고 진짜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줄 몰라서 어디다 써야 될지도 아직 모르겠고 저번에 저희가 신발을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발은 이제 받았고요. 이제 다른 거? 뭐옷 사고 싶어요. 혹시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잘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노래가 좋고 하고 싶으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,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. 저는. 네, 하고 싶은 일. 일단 저희가 음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배울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3, 4등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K-pop 스타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3사를 다니면서 그중에서 좋은 것들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. 케이팝 스타 하면서도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색깔을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. 그래서 들어가도 네, 우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저희가 어쩌다 보니 정말 우승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너무 감격스럽고 어떨떨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하고 싶고 K-pop스타 나오기 전과 지금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저희는 지금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끝까지 겸손함을 나타내 주셔야 되겠습니다.